금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귀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사실 구매대차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저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금이 지난 1년 동안 상승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0년 그러니까 3, 4년 전부터는 그때 고점. 근데 2020년 고점부터는 10%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대비로 보는 것보다는 몇 년 대비로 보는 게 더 뭔가 좀 정확한 거죠. 4년 동안 10% 올랐으니까 와 2.5%밖에 안 오는 거야 매년. 근데 거의 미국이란 나라가 물가가 3%대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거지. 더 웃긴 건 뭐냐면 2009년에 금가격이 고점 한번 찍었던 적 있었거든. 그때 2,000불 정도 갔었는데 2,000불 좀 못 갔었나? 그때 유가도 막 140불하고 막 그때 난리였어. 전 세계에 그 원자재 가격들, 에너지 가격들, 기금속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2009년도면은 15년 전이잖아요.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그 금가격의 차이가 없어. 차트를 보시면 거의 15년 동안, 15년 중에서 10년 동안 바닥에서 이렇게 완전 지하세계에 갇혔습니다. 금이. 돈을 그렇게 전 세계가 무진장 풀고 중국이 막 15%대, 막 13%대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가격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가격은 굉장히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데 인플레이션만큼 딱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느낌도 이렇게 완만하게 물가 오르듯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참 금가격이요 되게 답답해요. 무거워. 금을 오래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물리면요 5년 10년이요 진짜.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안전자산 성격이란 게 있잖아요. 변동성이 많이 적은 거. 굉장히 변동성이 적어. 제가 볼 때 금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뭐 S&P500이랑 그 뭐 차트 30년, 20년치 비교해봐도 금은 그거에 비해서는 덜 올랐을걸요. 근데 딱히 보면 금 가격이라는 게 무거워야 정상이에요. 실물도 많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래야지 안전자산이지. 가벼워서 막 퉁퉁퉁 튀면 그게 안전자산이니까. 물론 이제 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금이라는 건 안전자산의 특성과 그 위험자산의 특성 같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 시장의 폭락, 신용경색이 확 터지게 되면은 금가격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얘는 가치가 그때는 떨어지는. 이럴 때 사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럴 때는 달러가 있어야죠. 팬데믹 때도 샥이 한번 시장에 확 왔을 때 금가격은 순간 빔처럼 슉 떨어지더라고요. 유가도 그때 -37불까지 확 떨어졌잖아요. 빔이 아래쪽으로 빔이 확 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그때 저는 알았어.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이들이 레버리지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진콜이 나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현금을 내서 변제를 해야 돼. 갚아야 되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채권 같은 거 있으면 채권을 대응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 100%나 50% 정도를 그 저당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금은 안 받아줘. 금은 대응으로 안 쳐준단 말이에요. 오직 채권 중에서도 미국채만 대응으로 쳐줘. 저도 그 작업을 해본 적이 있었어. 팬데믹 때 딱 해봤었죠. 한 번. 아무튼 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금이 그 달러로 표시되잖아요. 1온스당 뭐 2,000불, 2,350불 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 시장적으로 볼 때 이제 환산이 달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금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크로가 좀 잔잔할 때, 좀 안정적일 때는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매크로가 거의 전쟁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미국 기준금리가 5.5%니까 이거는 정말 미친 금리인 거고, 미국이라는 최고의 선진국이 금리를 5.5%까지 올리는 상태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GDP 국가인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올라온 지가 한 달 됐나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고, 유럽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올라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돈은 무진장 많이 풀려있고, 이걸 회수해야 되는데, 물가가 막 지금 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또 돈을 또 다시 또 완화 정책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딜레마의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이 매크로가. 완전 비상시국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달러가 굉장히 세요. 그런데도 금가격이 상당히 강하니까 진짜 지금 금가격이 강한 거예요. 달러 강한 거를 얹고 이렇게 금가격이 강한 거니까 2,500불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러프하게 볼 때. 저는 이제 금가격이 많이 오는 이유가
미 국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달러의 불신이 아니고 미 국채에 대한 불신. 이거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같은 뜻이면 지금 상황을 설명 못하죠. 지금 미 국채 응찰률이 거의 2.3%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달러는 무지하게 강해요. 다른 통화들을 다 이겨내고 엄청나게 강한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금리 한 올해부터 갑자기 확 튀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미 국채가 전 세계 유동성을 이렇게 흡수하는 굉장한 진공청소기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는 그쪽으로 돈이 잘 안 가. 일단 응찰률이 좀 떨어진 거 보면 아시죠? 그래서 안전빵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을 사고, 위험자산으로 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사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금을 사겠죠. 기금들은 이제 금을 사고 개인들은 코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중국이 금을 많이 사가지고 금 가격이 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국이 금을 야금야금 사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올해 확 사가지고 그 금 가격이 올해 확 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은데 작년에 제가 가을에 또코트라지 많이 이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릴리즈를 할 때 러시아 이미 2010년경에 미 국채 가격된 거 거의 다 팔았어요. 그 돈으로 금을 꾸준히 20년 동안 매집을 했거든요. 거의 지금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한 이유가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한 세 번 정도 일으켰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20년 전부터 그 경제 제재를 미국에서 또 받고 있어요. 미국 내 러시아 자산 이런 거 막 동결시키고 있고, 미국에 이제 상장됐던 러시아 ETF 이런 거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그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거 러시아에서 안 되는 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도 알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그걸 본 거죠. 전쟁 나면은, 미국이 중국 자산들을 동결시킬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뭘 하고 있냐. 금을 10년 넘게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금을 중국은 사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이 한 17% 올랐는데, 이거는 중국이 올린 게 아니야. 중국에 있는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은 금 가격을 그렇게 막 튀게까지 하면서 또 마구 사진 않아요. 얘들은 만만대요. 천천히. 남들 모르게.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지. 올려가면서, 시장 가격 올라가면서 사는 주체들이 아닙니다. 중국이란 나라, 거대한 나라인데, 이게 뭐 개인들 막 사는 그 잡지도 아니고, 막 그런 소설들을 펼치는데, 이게 업계에서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서 소설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이 굉장히 무거운 그 움직임을 보이는데, 변동성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번 올라가면요, 또 잘 안 내려요. 금이 그래요. 시장이 막 오버슈팅을 막 팍 해가지고, 막 전쟁이 나거나 뭘 해가지고, 막 큰 전쟁. 이번에 이스라엘, 뭐 하마스, 이란 이런 전쟁 말고, 엄청나게 큰 전쟁이 나가지고, 막 오버슈팅을 뛰는 게 아니면은, 약간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그런 상승이라면요. 이런 상승에서는 금 가격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근데 그 신뢰는 제 볼 때는 회복이 예전만큼의 신뢰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 같다. 한켠에서는 뭐 2,000불 떨어지면, 2,000불 깨면 다시 사봐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3,000불을 기다리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근데 그 3,000불의 시기는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언제 간다! 이 시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마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이 언제 튄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절대 금을 사지는 않습니다. 이게 버핏 말대로 그냥 돌덩어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은 좀 동조는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그 초과 수익이 있는 그런 자산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주식이죠. 뭐 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은 조심하세요. 은은 진짜 변동성이요. 뭐 장난 아니에요. 빔을 위아래로 마구 쏴, 옆으로도 쏘고 막 미친 약간 미친 놈 미친지 그런 그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렌드도 사실 솔직히 잘 없는 것 같고, 약간 가격 방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은 가격을 100으로 놓고 은 가격에 뭐 50 이하면 사고 50 이상이면 팔고 뭐 그런 지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그게 맞으면 사람들이 그것만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 텐데 그것도 그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20년 동안 심사원 때부터 그런 거는 배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투자 전략인데,
또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은은 진짜 완전 카지노 중에서 상 카지노. TOP.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 국채 응찰률 최저할 순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미 국채에 대한 인기,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응찰률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난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응찰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채권을 사는 그런 주체들은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은 대부분 은행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보험 이런 쪽이거든요. 뭐, 은행이나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사는 이유는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반 개인들이라든가 그 기업들이 돈을 맡긴 건데, 이 사람들이 뭐 예금을 사든, 뭘, 뭐, 다른 그 금융상품을 사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그 자금을 은행도 그 보험사도 그 금액을 채권을 사야 되거든요. 채권을 사든 뭐 다른 걸 사든 그 딱 매치시켜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지점에 10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에 해당하는 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은 이제 채권을 많이 들어가죠. 은행 같은 경우나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장기 채권을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은 금리가 역전된 상태긴 하지만. 근데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늘 일정하게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요는 일정하거나 만만하게 상승하는데 국채 발행은 매달 100조씩 사다가 막 2, 300, 300조씩, 400조씩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응찰률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현업 때는 4%, 4대 1 뭐 그 정도 선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2.5대 1, 2.3대 1까지 나왔는데 2.3대 1은 제가 20년 동안 보면서 한 번도 못 본 그 응찰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야 1.9대 몇까지도 떨어질 날이 올 것 같아.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인기가 또 인기가 없어진 거고 국채 금리는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가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요. 원화 환율하고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1,400원대에 그 환율이 안착한다. 뉴노멀이 된다.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착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낮은 저성장, 저성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게 일본처럼 그 잃어버린 10년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경제 산업들 돌아가는 거 보면, 매크로 돌아가는 거 보면, 또 정치 이런 것들 보면은 일본처럼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엔화가 이제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이 많이 가난해졌어요. 제가 2011년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100엔당 1,45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비쌌죠. 그 오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882원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2011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환율이 45%가 빠진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달러 원 환율이 1,150원일 때 그 1,650원인 거거든요. 거의 지금으로 볼 때는 1,900원, 1,350원 지점 볼 때는 거의 1,900원 정도 된 거 아닌가 싶은데 1,900원. 자, 여러분들 일본인 입장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환율이 1,900원 간다. 지금 1,300원에서 1,900원 간다. 그러면 일단 해외에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냐? 비싸서 못 나갑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아시아 여행의 그 최전선에는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그 가이드북을 옆에 딱 끼고 아니면 또 커다란 지도를 길거리에서 사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보던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소리 안 들려도 그 모습만 봐도 쟤는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이야. 딱 티가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제가 여러 나라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일본인을 보면 되게 반가워요. 일단 아시안이 워낙 없긴 하지만 남미는. 근데 동남아도 그렇고 예전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일본 사람도 보면 되게 반가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파나마부터 볼리비아까지 한 4개월 동안을 일본인 부부랑 같이 여행을 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70대 어르신하고 50대 한국인 어르신. 일본 이란 커플, 일본 한국 커플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일본인 젊은이들 없다. 일본 젊은이들이 너무 해외 안 나간다. 본인은 20대 때 오토바이를 끌고 그 뭐 중앙아시아, 이란, 인도 이런 데를 막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때가 1960년대. 일본이 1960년대 대학생들 라이프를 보면요. 한국의 90년대랑 아니면 2000년대 그 대학생들 라이프랑 되게 비슷해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상시대 시대 보면은 노르웨이에서 그 배경 60년대 대학생들 그 배경이잖아요. 나오고 왔다나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하고 다니는 연애라든가 정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 90년대랑 너무 많이 비슷한 거죠. 아무튼간에 일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달러 환산으로 해서는 재산이 한 45%가 날아간 거. 무지하게 싸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죠. 왜냐면 계속해서 환율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 열심히 사는 어떤 한국분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산 것 같은데 일본 괜찮다. 살기 좋다. 뭐가 문제냐. 너무 반일적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데 어떡해요. 재산의 45%가 달러 환산으로 그때 날아간다.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라든가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못 나가는 거죠. 가까운 사이판, 뭐 동남아 이런 데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1900원까지 된 건 마찬가지니까. 사람들이 뭐 그 뭐 초고령화가 되고 있고 뭐 출산율 떨어지고 막 그래서 뭐 일본 닮아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의 역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IT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혁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일단은 요즘 한국의 MZ세대들이 너무너무 안정축구형인 것 같아. 뭔가 이제 주체적인 일을 한다기보다는 내 할 일만 하고 살자. 아니면 워라밸 추구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도 안정된 직장, 가늘고 길게 가는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뭐 찾는 말이에요. 물론 저 때도 그런 건 있었어요. 공무원 선호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 더 많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포기를 하고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동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혁신도 많이 줄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2000년도 이후에 새로운 산업이 발굴된 게 별로 없다. 이것도 되게 일본하고 비슷하죠. 80년대, 90년대 전자산업이 발전했었고 막 그랬는데 그 뒤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산업밖에 없잖아요.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기계 뭐 이런 쪽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본을. 제가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2017년 1월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중국을 되게 많이 갔어요. 그 전에. 심천 강조.